소금입니다. 오늘은 핸드카메라가 뭐 고정대 없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랜만에 리뷰 영상인데 일단 전에 만들어둔 토끼 오브제가 가장 귀엽죠? 이불에서 리뷰하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형은 인형이라 스포일러인 해버렸네. 뭔지 말해보려니 바로밤 바로 요 아이 인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으세요? 너무 귀여운데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엄청 길고요. 삼지창 머리 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단행을 버리면 눈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삼지창 머리 해주고 애교 머리처럼 내려주면 참 귀여울 것 같다. 딱 이런 느낌이 나고요. 코를 가리면 별로 안 예쁘니까 적당히 해서 머리카락 조금만 남겨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옷이 세트로 오는 거. 저는 풀 세트로 샀어요. 그러니까 산 거야.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거고 옷은 입혀진 상태로 왔고요. 여기는 덮어줘서 제가 좀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귀엽죠? 근데 프린팅이나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입이 이렇게 앙증맞게 다물어져 있고 물터치 있고 눈꼬리 내려갔고 이게 포인트고 뒤에 보시면 분홍색 끈으로 이렇게 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풀기 쉽게 되어 있고요. 그냥 조금만 거닐어도 풀려요. 좀 그런데 좀 불편한 인형입니다. 전에 이거 한번 제가 한 번 더 묶어준 거고요. 얘는 그냥 기본으로 온 상태로 놔둔 거예요. 아마 옷 갈아입히기 쉬우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묶어서 불편하지 않게끔 해줄 거고요. 이 아이 당구머리죠. 네, 제가 세트, 뭐 풀세트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뼈깅입니다. 제가 뼈로 시켰어요. 일부러 스켈레톤 다리가 길쭉길쭉하니까 앉혀놓기 딱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가 치마나 바지를 안 입어서 좀 민망하거든요. 뭐 세트로, 풀세트로 시켰는데 사실 아이돌 세트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풀구성을 산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끝이 아니라 귀, 그 다음에 가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까지 세트로 온 인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한 손으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발이거든요. 땡큐라고 적혀있네요. 스티커 빼내고요. 과감하게 새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뜯는 게 너무 티가 나죠. 한 손 촬영이랑 뜯으려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꼬리일까요? 꼬리인 것 같죠? 꼬리까지 구매를 했고요. 다른 세트는 꼬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사야 돼. 구성품이 뭐가 있는지 보고 사야지 그냥 막 사면은 이제 아, 옷은 예쁜데 왜 꼬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고 산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인형 몸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끈까지 해서 쭉 돌려주고 꼬리를 착. 와우, 완전 큰 꼬리, 늑대 꼬리가 되었죠? 컨셉이 늑대예요. 근데 약간 카키색이라 진짜 실물로 보면 엄청 예쁘거든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엄청 예뻐요. 엄청 아줌마 할머니도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꼬리가 되게 풍성한 아이입니다. 근데 비싸요. 되게 비싼 아이고 풀세트라 비쌀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귀, 얘가 가발인 것 같죠? 가발. 꺼내는 중. 잠시만요. 근데 다리에 고쳐졌으니까 좀 이상한데? 다리 옆에 있지 않을 것 같아. 배송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두 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당구머리 가발. 다행히 이거 그 예전에 작은 단어 리뷰할 때 이거 이렇게 집게 핀으로 했었잖아요. 그거 좀 편하게 돼 있네요. 뭐 양념 같은 거 묻어있으더라고. 어쨌든 가발을 꺼내서 가발을 또 씌워줘야겠죠? 가발김. 난단단단단단단단. 이쁘군. 난난난난난난난. 제가 요새 몸도 안 좋고 우울하고 돈 문제로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텐션이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영상 찍는 것도 많이 요새 힘들어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야. 우울증도 좀 있고. 아 이게 가발만 한 개 아니라 두 개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 좀 힘듭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서비스로도 핀도 주시고 한 것 같던데 보니까 풀세트로 시키면 핀도 막 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충 그랬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정교하게 가발망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옆쪽이니까 이렇게 아까 그 당구머리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꽂아주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그쵸? 당구머리 있는 쪽에 반대로 이렇게 두꺼운 당구머리 쪽에다가 꽂아주면 자연스럽게 꽂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꽂아주고요. 착. 벌써 머리 엄청 길어졌죠? 달비 가발은 진짜 이게 좋아. 되게 귀엽고 깜찍해. 꼬리까지도 이게 끈으로 돼 있으니까 좋네요. 원래는 끈이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돼 있어서 빠지잖아요. 자석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아닌데 끈으로 돼 있으면 꼬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꼬리긴 샀는데 그게 꼬리에 잘안 붙는다 그러면 이렇게 끈식으로 만들어서 붙여도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펠리우시랑 미카냥이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힘들면 끈을 만들어서 붙일 것 같아요. 여기 가발방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제가 보시면 가발이 좀 가려져서 되게 예쁘장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한번 갖고 옵시다. 요즘 녹화 버튼 안 끊기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나눠주셨는데요. 일단은 빗이에요. 빗재 앞머리 여기 이렇게 약간 탄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갖고 빗질 해봤자 솔직히 별 사이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머리 이렇게 삼지창으로 남겨주고 빗어주고 모아주고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앞머리 좀 잘라줄 필요가 있어 보이나? 너무 길어가지고 좀 불편해 보여요. 그리고 보시면 기도제가 시켰거든요. 이게 뒤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머리 끈 뒤인데. 아이고 잠시만요. 원테이크로도 광 끊기고 가려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해서 테이크로 하긴 한 손이라 불편해서 한번 해주고 올게. 짠! 너무 이쁘죠? 머리 정리해주면 뭐 자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이쁘고 깜찍한 귀까지 달아줬습니다. 늑대귀. 풀세트로 산 이유가 있다니까. 왜냐면 귀, 꼬리 다 있어야지 귀엽잖아요. 그쵸? 머리 뒤로 끈을 넘겨줍시다. 자연스럽게. 근데 얘가 옷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사실 쟤는 이제 엄청 예쁜 옷, 막 인형 옷 되게 막 화이트, 어? 아이돌 스타일 이런 거다 되게 좋아해갖고 살려다가 아씨 안 팔더라고 제대로 풀셋으로는 안 팔았어. 그러니까 귀가 없거나 옷만 이쁘거나 막 이래갖고 그냥 그거 살걸 그랬나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정말 원하는 스타일은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놓쳤다. 여기 실밤이 나와서 좀 끊어주고 싶어. 가위로 조금 잘라줄게요. 분량이 많은데 흰색 부분만 해서 토닥토닥. 여러분 요즘 인형 퀄리티가 이 정도예요. 보시면 진짜 머리카락 색깔하고 비슷할 정도고 품질도 되게 좋고 부들부들하고 딱 내려오면 구체관절 인형 못지않게 부럽지 않다. 진짜 예쁘다고. 이제 보시면은 머리끈 핀막 꾸며줄 거 챙겨와서 이렇게 챙겨주셨네요. 땡큐라고 적혀있고요. 머리 이거 끈 많이 부족했는데 잘 됐네. 스티커도 있어갖고 되게 예뻐요. 구성품이. 일단 유치캐스트 좀 꾸며줄게요. 우선은 이 머리끈을 다 써가니까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풀 일이 없을 것 같아. 풀리지 않네. 스티커는 이런 게 왔네요. 이 캐비닛에다가 꾸며주면 될것 같아. 저거 여기 꾸며주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또 같이 붙여주면 되지? 일단은 올려주고 지금 쓸거 아니니까. 근데 인형에 들어가 있기엔 좀 그런 스티커 같은데 안 어울리는 스티커 같은데 아마 덤이라서 비슷하게 귀여운 걸로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붙여버릴까? 은근 잘 어울리는데? 한번 그거 제가 알아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머리핀으로 한번 꾸며줍시다. 이게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 맞네. 한 손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불편해서. 뿅! 귀엽죠? 짱 귀여워. 진짜 머리 여기 앞머리도 좀 고정을 해줄게요. 자꾸 아이고, 내려와가지고. 앞머리 고정하라고 준 느낌이긴 해. 사실 보면은. 에이, 손에 힘이 없어.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앞머리 쪽에 잡아줘. 이렇게 귀여워. 그래도 귀여워. 그래도 이거 앞머리 좀 잘라줄까요? 너무 긴데 쓸데없이. 아니 자르면 또 돈이 아까워. 난 인형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해외 사이트로 샀지만 한국에서도 파는 걸로 알거든요. 요만큼만 잘라줄까요? 너무 길어서 잘라주자 그래. 너무 눈 앞에가 너무 가려. 인형 뭐 자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눈은 너무 가리니까. 오, 귀여워. 잘라도 귀여워. 조금만 더 길게 자를 걸 그랬나? 아니야. 이 정도도 되게 귀여워. 참 귀엽게 잘 됐어요. 잘라준 게 훨씬 낫다. 괜히 자른 게 아니라 잘라준 게 훨씬 낫네. 그쵸, 여러분? 아닌가? 제 기준이니까. 그리고 남은 여기 커팅 해줄게요. 머리 미용실 온 것처럼 해주고.
다음에 머리띠 하나 더 있어. 노란색 꽃무늬. 얘도 여기다 옆에다 해줄게요. 앞머리 고정용으로 옆에다 이렇게 딱. 아니 같이 잡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됐어. 잘,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제 머리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보시면 우리나라 소문 아닌가 봐요. 외국어로 돼 있죠? 출생증인 것 같고요. 되게 이쁘잖아요. 인형 같지 않은 디자인으로 일러스트로 되어 있네요. 검은 머리핀이 양갈래에 붙어 있는 게 특징인 늑대 소녀인가 봅니다. 32는 뭐지? 32cm? 아, 37인가? 37세? 37cm? 31cm? 아, 모르겠다. 32cm? 아는 분. 외국어 읽으실 줄 아는 분. 아, 강아지 같이 있네. 제 머리핀 보시면 요 그림은 두 개로 돼 있는데 요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요? 서비스라 그런가? 아니면 내가 놓친 건가? 안 보여. 모르겠어. 귀 쪽에다가 달아줄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달아주면 예쁠 것 같기도 하고. 머리핀 축. 꽂아진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안, 어떻게 안 꽂아지잖아요. 얘는 꽂아지네. 가족처럼 한 명 나가나봐요. 되게 귀엽고 깜찍하고 예쁜 솜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제 옷을 좀 갈아입혀줘야 될 것 같은데 옷이 너무 짧다 일단은. 그리고 제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옷을 한번 갈아입혀줘 볼게요. 제가 시킨 지 얼마 안 된 옷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출생증은 까고 제가 따로 보관을 해야겠죠? 예쁘죠? 이 아이는 아직 리뷰를 안 했지만 얼마 전에 데리고 온 아이의 출생증입니다. 되고 독특하게 생겼죠? 우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스포일러 해버리기. 그리고 이번엔 경야 펠리우시. 펠리우시 너무 귀여워. 펠리우시 내 스타일. 그리고 이제 겨울이랑 펠리우시. 겨울이 맞나? 아 구름이 죄송해요. 생긴게 겨울이처럼 생겼어. 죄송합니다. 겨울이처럼 생긴게 뭐야 그치? 일단 일단 한 다시 올려두고 토끼오 부제 다시 올려두고. 어, 되게 잘 된 것 같아. 내가 만든 너무 귀여워. 옷에 갈아입혀줘야 되는데 빗질 할 필요가 없을 만큼 되게 찰랑찰랑해요. 꼬리도 되게 귀엽고 머리는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머리 집게로 씹어놨더니 이거 빼줄까? 여기 별로 안 어울리. 어, 그냥 이렇게 해주고 딴 데다 해주죠. 여기 옆에다 이렇게 뿅. 아니야 이렇게 여기까지. 아야 그냥 떨어지면 안 돼. 됐다. 짱 귀여워. 머리 집어줘. 제가 최근에 인형 옷을 산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여름 스타일로 산 게 하나 있고 귀여운 스타일만 산 거 있는데 이것도 귀엽긴 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요. 자꾸 조금 거. 아 근데 이 립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되게 예쁜데. 두 개를 안 주신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리뷰를 봤는데 한국인분이 한 명이 더 시키셨더라고요. 나는 이거 나만 산 줄 알았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한국 사이트 사지 외국 사이트 잘 안 사지니까 당연히 나만 샀겠지 했는데 중국인들이나 미국인 분들이 많이 사잖아요 보통. 근데 어, 한 명이 더 있더라고. 실제 나랑 비슷한 시기 봤어요. 좀 존재감 느꼈어. 이거 버리고 나서 풀고 옷을 갈아입혀 줄게요. 잡담이 좀 많았네요. 어, 너무 이쁜데요 진짜. 대박. 이게 새로 산 옷인데 좀 약간 유치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패턴이지만 너무 귀엽다. 이거 저 서비스로 주셨어.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 세트로 온 거구나. 돌고래의 공기가 빠방. 짱 귀엽죠. 여름 스타일. 근데 이게 단고물이 좀 빠질 것 같아서 요 머리 쪽에 좀 세게 꽂았어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얘도 좀 빡세게 이렇게 꽂아줘야 안 떨어진다. 근데 이제 그거 좀 꽉 잡아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얘도 좀 꽉 잡아준 상태고. 꼬리도 보시면 여기 안에 좀 야하긴 한데. 빠라밤. 이렇게 바지도 있고요. 이게 약간 이렇게 된 이 투라고 하나. 여기 안에 있는 하트 모양이 얘 몸에 있는 거고 비치는 거고 이렇게 하나에 두 개 이렇게 프링을 달려있었고 그걸 뭐라고 하지? 투 레이어드? 이런 스타일 너무 귀여워. 여기 이렇게 리본하고 여기 이렇게 손은 약간 강아지처럼 되어 있고 늑대 컨셉인데 너무 귀여운 인형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풀세트로 해서 맞춰갖고 구매한 거를 리뷰를 해봤는데 머리에 떨어질라고 잠시만요. 해봤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엽다. 제가 롱바디는 데일리하고 이제 령금이밖에 없는데 요 아이가 또 새로 왔어요. 이름은 잘 몰라요. 늑대소녀 뭐 이런 건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인형 중에 진짜 비싸지만 제일 귀여운 아이가 아닐까
이제 여기 이런 데에다가 또 꾸며줘야 될것 같아요. 되게 좀 복잡하게 잘돼 있죠? 좀 얼마 전에 산 캐비니 캐비어라고 돼 있고 이렇게 열심히 꾸며줘서 한번 전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머리 짱 귀여워. 어떡해.